어떤 삶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보겠어요? 선자 후자. 이건 다 알죠. 그래서 신이라는 거라. 다 컸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무슨 소린지 지금 흡수가 돼. 이해가 된다니까. 안 되면은 너는 윤회 더 해야 돼. 이런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게 홍익 인간들이고 지금 현재 다 성장한 사람들. 너는 신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는 너를 위해서 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업이 안 없어지고 해탈이 안 돼요. 너는 공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 그랬는데 네한테 필요한 것들도 이 사회가 다 줘요. 주는데 나는 공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삶 자체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는 것이야. 똑같이 일했어. 한 시대에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네. 근데 이렇게 살한 사람은 네 업이 소멸되고 공적으로 살면서 내 업이 소멸됩니다. 근데 탁한 기운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영혼의 기운이 맑아진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보람이 있고 떠날 때 원 없이 떠날 수 있는 거. 이래서 귀자를 딱지를 떼어부고 신으로 가는 거. 요게 우리가 해탈 시대라고 하는 거. 해탈. 내 욕심으로 살면 너는 사적으로 사는 자고. 우리의 선천과 후천은 선천은 사적으로 사는 시대. 후천은 공적으로 사는 시대. 요걸 이야기해. 선천 시대는 네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모질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내가 갖추면서 살아야 되고 이루며 살아야 되니까 사적으로 살게 돼 있고 이때 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후천 시대는 공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적으로 사는 법을 몰라서 못 산다. 알고 나면 내가 공적으로 살 수 있다.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사는데 생각을 어떻게 산다라는 개념을 바꾸라는 거죠. 돈 벌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더 많이 가져와도 돼. 너 생각이 어떤 사람이 그 경제를 갖느냐, 그 돈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거 힘쓰는 게 달라져요. 그런 사람한테 하느님이 돈을 줘요. 네가 사적으로 욕심 많은 놈한테 돈 주겠어요? 얘 대답 안 하네, 그만. 하느님이 0.1mm도 틀리게 운용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운용하시는데 이 자연은 바르게 운용되기 대가 있는데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운행의 법칙이 다르다. 3대 7의 법칙. 그러면 선천시대는 70% 성장을 하고 이루는 데까지가 선천시대라고 하고 70%입니다. 30% 마무리하는 것을 이 지상에 마무리하는 게 30% 후천시대라고 해요. 우리 선천 후천이 뭔지 이렇게 하면 또 사이비 소리가 다 이까지만 이거는 대우주의 초과학입니다. 우리 인간 사는 게 과학 중에 초과학이에요. 이거는 앞으로는 인본 시대, 인간 과학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삶을 바르게 사는 원리 이걸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층은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본이요. 중층은 중층보다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본이요. 하층은 중층과 상층들이 잘 갖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그게 하층이라. 상중하의 이런 원리들을 잘 풀어서 왜 지금 이 지구촌에
지금 아이 뭔가 혼동이 오느냐? 왜 지구촌에 욕심을 갖느냐? 이런 것들을 바르게 풀지 않으면 지구촌은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걸잘 정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인류가 잘 이해되게끔 이런 거 만들어서 인류에다 공급하는 것이 인자 후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다. 왜 백성들이 어려운지,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왜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지, 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고 천상으로 가는, 우리가 면제부라 그러죠. 면제부. 옛날에 기독교에서 지기 어려우니까 면제부 팔아가지고 그뭐 교회 세운 적이 있어요. 교회 세우려고 그돈 벌려고 면제부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면제부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면제부가 돼요. 공인으로 사는 자 면제부, 사인으로 사는 자 면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면 어떠한 신앙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바르게 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앙, 신은 다 똑같아요. 네가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만들어가고, 네가 요렇게 만들어가고, 네가 요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은 다 똑같아. 지금까지 있던 신은 다 똑같은데, 어떤 신? 귀신. 산신도 귀신이고, 옥황상제로 온 놈도 귀신이고, 다 귀신이야. 내가 이말 잘못하면은, 옥황상제도 귀신이다, 그 놈도 귀신이다, 이게, 그 놈이 날 철퇴 내리면 뭐야, 나는 철퇴 안 맞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귀신이 되냐, 안 되냐의 결정이 있는 거죠. 근데 다 자르고 나니까, 그냥 신. 천신이 될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을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귀신이 우리한테 못 덮쳐요. 이걸 인본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모든 인류와 모든 이 자연은 인간이 운영하는 시대다. 신들한테 매달리며 사는 시대가 아니고, 인간이 운영을 하는데 신들은 뒤에서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앞에서 안 이끌어준다, 절대로. 여기 인본시대. 우린 다큰 사람들을 누가 이끌어? 이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하니까 요 왔다 저 왔다 하다 보니까 주제가 어디가 붙는 것처럼 됐는데, 우리는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운용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차원계 가서, 그죠? 우주에 가서 신으로 가더라도 이걸 그대로 쓰러 갑니다. 신으로 가서 이걸 1000배 확장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야 된다. 알고. 어느 만큼 내 영혼에다가 이걸 흡수하고, 어느 만큼 장착하고 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 돈을 많이 해갖고, 저 빌딩 저거 막몇개 가지고 있다가, 저거 가지고 놀다가 뒤지고, 이런 게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의 내한테 어떤 환경을 준 것은, 이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데에 어떻게 설 거냐, 너 지혜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 사람을 널리 이렇게 쓸수 있는 그렇게 일을 안 한다면 너 거는 다 걷는 게 맞다. 인자는 전부 다 걷고 새로 운용합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이걸 안 걷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래 보니까 더 노력을 한게 선이 넘어. 노력하는 게 그러면 인자 더 준다. 재물이 많고 내가 힘이 많은 것은
세상에 더큰 방법으로 일을 해서 사람을 더 널리 이롭게 할수 있다. 요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다 뒤지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요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고, 내가 요거 오늘 근본만 썰어줬으니까, 질문이 너무 좋아서 근본을 썰어줬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 공부를 우리가 이해하고 논문까지 쓸수 있는 만큼 질문을 해가면서 자꾸 따고 풀어내자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네.